들으신 것처럼 크루즈가 정기 취항을 하게 되면 국내외 관광객들로 좁게는 서산, 나아가 충청권 관광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유명 관광지인 만자모 코끼리 바위. 크루즈 관광객들이 일본 전통 의상을 빌려 입고 인증샷 찍기에 분주합니다. 오키나와 특산품인 자색 고구마와 소금으로 만든 과자는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품목이 됐습니다. 품질과 위생을 내세워 제조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무항지로서 나아가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하는 기항지로 성장해야 할 서산시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쇼핑도 좀 하고 또 이제 식사도 좀 하고 또 여러 그 관광지를 둘러보고 함으로써 이제 그 기항지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관광 프로그램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고 그거고요.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기준 연간 16,000여 명. 출항 8번 가운데 부산이 6번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70%가량이 수도권 거주자인 만큼 서산은 접근성을 내세워 수요를 이끌어볼 만합니다. 또 최단 거리로 오갈 수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상품 개발과 쇼핑몰이나 면세점 구축 등의 기반 시설 확충이 요구됩니다.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그 수요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롭고 좀 특화되어 있는 형태의 중소규모 크루즈들을 유치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8년 만에 충청권 첫 국제 크루즈 출항으로 가능성을 입증받은 서산시. 하지만 앞선 국내 기항지들과의 차별성 경쟁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반시설 구축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크루즈 취향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부산과 인천 등 기존 크루즈항과의 경쟁을 뚫고 관광객을 어떻게 서산으로 유치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국내도 국내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어떻게 열게 할지도 고민할 부분인데요. 시장님, 어떤 고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이 서산에서 뜬 국제 크루즈는 이제 무한 개념으로 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타고 나가는 그런 무한 개념의 국제 크루즈였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준무항이나 기항지가 돼야 되거든요. 예. 다른 데서 탄 그런 관광객들이 우리 서산 지역에 내려서 지역에 여러 곳을 돌면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물건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죠. 지갑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준무항이나 기항지가 돼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많은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봤습니다. 그리고 6박 7일간 함께 출장을 가서 함께 지역을 전부 살펴보면서 한 6군데를 돌아봤는데 네. 뭐 우리보다 나은 그런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것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선사라든가 외국 선사라든가 여행사 이런 데에다가 서산을 알리고 또 서산대산항에 충분한 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고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또 어필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코스타 세레나우 측에서도 우리 서산대산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꾸로 역제안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롯데관광 개발에서도 아주 이번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완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갔던 분들도 굉장히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인프라를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관광지를 잘 다듬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외국인 관광의 유치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주로 이제 그 기항지에 내려서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머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왔다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서산공항이 완성이 되면 백길과 하늘길을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될 텐데요. 예, 그랬을 경우에 백길과 하늘길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네.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028년도에 서산공항이 이제 개항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도 2030년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이 들어선다면 철도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내포에서 내포 태안철도, 또 충청 내륙철도,
동서명단 내륙철도 이런 부분들이 서산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정말 이제 바닷길과 하늘길과 더불어서 철도가 이제 가미가 된다면 교통망이 더 확충이 돼서 이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이런 것들이 증대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 수요가 더 유입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많은 부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